네, 오늘은 은행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찬바람이 부니까 은행주를 찾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당주의 매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오랜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배당 대표 종목으로 은행을 빼놓을 수 없어서 오늘 이슈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단기 조정을 받으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배당주의 투자 매력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주 주가를 보면요,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KB금융은 7월만 하더라도 4만 6천 원대였는데 9월 중순에는 5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신한금융은 3만 2천 원대에서 지난달 장중 3만 8천 원대를, 또 하나금융은 3만 9천 원대에서 지난달 25일 장중 4만 4,600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금융도 7월 1만 1천 원대에 머물다가 9월 1만 2,500 원 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처럼 모든 은행주가 두 달 사이 오름세를 보인 이유는 고배당 매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찬바람이 부니까 이 배당주를 찾는 분들이 많아진 거고요. 또 여기에다가 금융당국에서 자체 이 자율배당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도 영향을 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현지 시각으로 13일 영국 런던 해외 투자 설명회에서요. 금융당국은 배당과 주주 친화 방침에 관해 금융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기관들의 펀더멘탈이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감독 당국의 안정성 요구 때문에 배당에 소극적이다,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금융지주사들은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로 인해서 2020년 배당 성향을 축소했었거든요. 코로나 발생으로 금융사들의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 당시 금융당국은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로 설정했고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실시했는데, 그간 23%에서 26%를 유지하던 금융지주 배당 성향은 이때 20%가량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은행주가 상승을 했는데, 자,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은행 최선호주로 KB금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증권은 리포트를 통해서 가을은 배당 투자에 적기로서 은행주 배당 랠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요. 또 KB금융이 펀더멘탈과 외국인 수급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 측면에서 가장 앞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NK투자증권도 KB금융 리포트를 냈는데요. 제목이 업종 내 최고의 자본 비율 기반으로 더욱 강화될 총주주 환원율, 느낌표, 이렇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요약하자면 KB금융이 6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서 총주주 환원율이 34.3%까지 상승할 전망이고, 또 이 부분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 자본 비율하고 자사주 소각이 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얼마만큼의 주주 친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느냐, 또 이것을 판단하려면 금융지주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와 또 자기자본 비율 현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자본력이 탄탄할수록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유통 주식 수가 많은데, 이 자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입니다. BIS 비율은 은행 총 자산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본 건전성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반대로 해당 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위험 가중 자산이 크게 늘었다는 걸 뜻합니다. 4대 금융지주사들의 상반기 BIS 비율을 좀 살펴보면요. KB금융이 16.95%로 금융지주사 중 가장 높습니다. 거의 17%에 육박하는데 우리나라의 금융지주 체제가 마련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나머지 금융사들은 15%를 유지하고 있고요. 금융당국에서는 BIS 비율을 13%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4대 금융지주사들은 모두 이 수치를 또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BIS를 비율 13% 권고인데 17%에 육박하면, 네, 상당히 좋은 것으로 수치입니다. 평가가, 네,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이 자본력이 좋아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닌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자사주 매각이랑은 전혀 다른데요. 먼저 자사주 매각은 자사주 처분이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자사주 매입을 저점에서 하고 또 자사주 매각을 고점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자사주 소각은 말 그대로 소멸시켜서 없앤다는 건데요. 유통 주식수가 줄어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면 기존 주주 보유 주식의 주당 가치가 높아집니다. 추후에 물량이 또다시 나올 염려도 없고요. 그래서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반쪽짜리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진짜로 주주환원을 하려면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이 자사주를 소각까지 완료해야 더 큰 호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은 자사주 매입보다 더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히고요. 또 주주환원 정책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역시 사서 없애버리니까 가장 네.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이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4대 금융지주들의 자사주 소각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자사주 소각 규모는요, KB금융이 6천억 원대로 가장 많습니다. KB금융은 자본 적정성을 견실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또 다양하게 주주 환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이고요. 신한금융도 총 주주 환원율 30% 달성을 목표로 4천억 원 자사주 소각 계획을 또 밝혔습니다. 네. 이어 하나금융이 1,500억 원, 또 우리금융이 1,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은행주의 가장 큰 변화가요. 주주 환원율을 강화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에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최근 또 정부가 은행권 배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은행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또 많이 소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올해 큰 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건 자본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자본 비율이 높아야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규모가 많아지고 또 강력한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KB금융이 가장 자본 비율이 높은 은행이고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여건상 KB금융이 최선호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은행들의 3분기 실적 그렇게 좋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요, 올해 3분기 은행권 순이익은 신한 하나. 또 우리 세 곳이 모두 실적 하락이 예고됐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합산 순이익 전망치는 4조 4천억 원대로 지난해 3분기보다 10%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신한금융의 이익 감소폭이 22%로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금융이 마이너스 15%, 그리고 우리금융이 마이너스 5%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KB금융은 7.4% 증가하면서 유일하게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또 전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KB금융 얘기가 나왔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는 어디에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은행들의 실적 악화 원인은요, 예대 금리차 축소에 따른 순이자 마진이 하락한 영향입니다. 네. 은행의 3분기 평균 순이자 마진은 전분기 대비 약 2B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이런 하락세에도 KB금융 실적은 좋았는데요. 이런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순이자 마진 관리와 또 비자 이익 증가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BNK투자증권은 KB금융의 경우 타 은행과 달리 연간 순이자 마진의 10BP 상승 예상돼 긍정적이다 이렇게 봤고요. 국민은행의 순이자 마진 관리가 또 KB금융의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다른 요인은 비이자 이익의 증가인데 KB손해보험과 또 KB라이프생명 등 비은행 부분의 이익 증가를 뒷받침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BNK투자증권은 양호한 수수료 이익과 또 신회계 제도 적용에 따른 보험 부분 이익 기여가 확대가 됐고 또 전년 동기 자산 가격 급락에 따른 기저 효과에 따라서 또 비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KB금융은 굉장히 한마디로 해서 사업을 잘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온 건데 자, 대손 충당금도 실적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게 대손 충당금입니다. 대손 충당금은 손실에 대비하고자 쌓아둔 적립금으로 나중에 실적을 결산할 때 손실로 처리됩니다. 네. 다만 실제로 부실이 발생해서 문제가 돼서 손실 처리된 게 아니고 앞으로 또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서 쌓는 거기 때문에 부실이 실재하지 않는다면 다시 환입이 돼서 충당금은 이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최근에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국내은행 대손 충당금 현황
자료가 나왔는데 적립률은 시중은행 중에서는 또 국민은행이 253.9%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하나은행이 243.8%, 우리은행이 229.1%, 신한은행이 206.2%로 모두 200%대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KB금융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금융지주 은행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주가도 좀 좋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올해 3분기 은행들의 실적 악화 예고에도 또 증권가에서는 또 향후 주가를 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은 또 선행성이 중요하잖아요. 증권가에서는 은행주 주가가 바닥이라고 현재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상승 여력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BNK투자증권연구원은 은행주 3분기는 순이자 마진이 하락하는 폭이 줄면서 4분기부터는 또 상승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DB금융투자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의 경우 올해 3분기 1에서 2BP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달 비용 상승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양호한 대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4분기에는 순이자 마진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네.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미 선 반영이 됐고 네. 그리고 또 가격이 바닥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